그렇게 되면 결국 식이 2차 우리는 뭐 이런 거 있었잖아. 여기 2차, 2차, 2차인데 여기 3차, 3차, 3차를 갖다가 내가 통근을 한다는 거는 1, 3차에다가 2차, 2차를 또 꼽혀야 되니까 너무 힘들어진단 말이야. 그래서 분자의 차수가 분모의 차수보다 항상 낮아야 돼. 근데 차수가 같거나 높을 때도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얘 차수를 떨어뜨리는 일이라고 했어. 절대무도식 이 시험 범인애들도 맨날 그랬잖아. 차수를 떨어뜨렸다 우리는. 그럼 차수를 떨어뜨린다는 거는 얘 차수를 떨어뜨리려면 사실 그 유리식인 거지. x 플러스 1분의 2, x 플러스 3. 얘도 마찬가지잖아. 얘가 얘보다 차수가 더, 또 차수가 똑같잖아요. 그럼 통분을 하기 너무 번거로우니까 얘 차수를 떨어뜨리려면 이런 거 하고 있었지. x 플러스 1분의 2에 일단 필요한 x 플러스 1 적고 조작하는 거죠. 플러스 1에서 이렇게 약분해서 이 플러스 x 플러스 1분의 1이라고 해서 차수를 떨어뜨렸었어. 절대무등식도 한수기에서 이렇게 풀어야 되는 거였고. 그럼 지금 얘도 차수를 떨어뜨리려면 너희가 얘를 조작해가지고 얘를 나오는 방법을 기억하면 다행인데, 뭐 사실 이런 거 있어. x3승 마이너스 1 플러스로 적어버리면 x3승 마이너스 1은 인수분해가 x 마이너스 1의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이고, 여기 플러스 1이 있었으니까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이라서 이렇게 이렇게 치지면 엄청 빨리 끝나기는 해. 근데 잘 안 보이잖아. 안 보일 때는 쌤 어떻게 하려는 거야? 잘 모르겠을 때는 무조건 그냥 뭐라고? 그렇지. 분자에서 분모를 나눠버리라고 했어. 그럼 x의 3승을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로 나누면 여기 x, x 3승 플러스 x제곱 플러스 x니까 빼면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x 되는 거고, 아직 덜 끝났어. 2차니까 1차 0 떨어져야 돼. 여기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 뺄 거니까 그냥 1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럼 검산식 얘는 얘 곱하기 얘 더하기 거랑 같아서 이 분자 대신에 검산식을 쓰자고요. 얘 곱하기 얘 x 마이너스 1에 x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 플러스 이렇게 하면 전부 다 된다니까. 잘 안 보이는 것도. 그럼 이렇게 하트로 찢으면 약분이 되면서 x 마이너스 1이 되는 거고, 이렇게 하트로 찢으면 x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분의 1 이렇게 되잖아요. 이해돼?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나누면 얘는 그냥 나눠, 자 너희가 풀 때는 나눠보고 나는 그냥 얘 플러스 1에다가 마이너스 1 할게요. 그럼 얘 x 3승 플러스 1의 공식에 x 플러스 1의 x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라는 공식 있잖아. 인수분해 공식. 그럼 이렇게 찢어서 온 거야. 그럼 이렇게 이렇게 다시 하트로 찢으면 얘랑 얘는 약분되니까 x 플러스 1이 있었고 x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분의 1인데 안에 마이너스, 이 마이너스니까 이까세요. 그래서 x랑 x 계산해서 2x가 됐고 얘랑 얘 계산해서 없어졌고요. 그 다음 얘랑 얘 이제 통분할 건데 플러스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 곱하기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로 통분을 하면요, 여기에다가 얘 곱했으니까 얘 적고 여기에다가 얘 곱했는데 앞에 마이너스 있으니까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 이렇게 된 거지. 그래서 얘도 없어지고 얘도 없어져서 여기 뭐 남은 거야? 분자에 마이너스 x 남은 거야. 얘네. 그러니까 잘 조작을 할 수 있으면 조작하면 되고 조작이 안 될 때 그냥 분자에 분모를 나누는 거야. 그래서 이 나눈 거에 대한 검산식을 적으면 하트로 해서 차수를 떨어뜨릴 수 있다. 얘네. 그다음에 앞에 2x 없는데? 아 이거 마이너스 2x가 있구나. 여기 마이너스 2x 있다 이렇게 없으니까. 그 다음에 650번. 650번은 뺀 뒤에 20번이랑 유사 문제. 자 이거 통분해서 다 계산했을 거 아니야. 분모 통분하고 분자 통분해가지고 약분해서 계산을 했지. 그지나. 그래서 뭐 나왔어 마지막에? n 플러스 2분의 n 플러스 8. 그래 잘했는데 근데 얘가 자연수가 되자고 하면 쌤 이것도 찾기 힘들댔잖아. 근데 뭐 하는데 이런 거 나오면 얘랑 얘 그러니까 약수는 맞는데 같이 1차일 때는 찾기 힘들다니까. 같이 1차 1차일 때는 찾기가 힘들고 분자의 차수를 일단 떨어뜨려야 돼 얘도. 그럼 얘 조작하자니 저번에도 이렇게 해서 이까지만 풀고 몰라서 내가 그렇게 풀지 말고 이렇게 풀어라. 아니다 네가 저번에는 숫자 하나하나만 넣어가지고 했었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풀어보고 그렇게 하지마 이렇게 그냥 설명해줬잖아. 그래서 이렇게 하트로 찢으면 1 플러스
플러스 2분의 6이 된 거야. 이게 자연수가 돼야 되니까. 그럼 이런 자연수니까 이것만 자연수면 되잖아. 그래서 n 플러스 2가 뭐가 되면 돼? 어, 이해돼요? 그러니까 분자의 차수가를 항상 자꾸 떨어뜨리려고 해야 돼. 그 다음에 653번, 쌤 B의 23번. 이거는 우리 근데 알파벳 했잖아. 오답에도, 오답도 쳤잖아. 여러분. 자, 일단. 이런 게 얘를 구하라고 하면, B분의 A 더하기 A분의 B 이런 것만 알면, 뭐, X 더하기 Y 알면, X 3승 더하기 Y 3승 구할 수 있잖아. 공식을 아니까. 그럼 그런 애가 튀어나오려면 이런 애가 딱 없어져야 되고. 어쨌든 역수가 튀어나오려면 양변에 뭐 나누라 돼? AB 나누랬잖아. 왜? 나누는 건 절대 0이 아니어야 되는데 A랑 B가 둘 다 0이 아니라고 했으니까 A 곱하기 B는 0이 아니거든. 그럼 나누면 얘는 뭐가 돼? AB를 나눴으니까 B분의 A가 되는 거지. 얘는 마이너스 3쯤 되는 게 얘는 AB 나눠버리면 A분의 B가 되는 거고 마이너스 3 넘겨서 플러스 3 이렇게 된 거잖아. 그럼 우리 X 3승 더하기 Y의 3승은 x 플러스 y의 3승 마이너스 3xy의 x 플러스 y라는 공식이 있었지. 그럼 이거의 3승 더하기 이거의 3승은 두 개 더한 거의 3승 얼마? 27. 마이너스 3에다가 이거 두 개 곱한 거 어차피 1인 거고 두 개 더한 게 얼마? 3이니까 계산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712번, 쌤 B의 82번. 자, 가이아 맞췄는데 같이 볼까? 진경이도. 자, 같이 보자. 712번은. 내가 이렇게 각자 맞춘 친구도 내가 이렇게 풀었는지 봐. 자, 어떤 유리함수가 있는데, 자, 전에도 쌤이 얘기했지만, 유리함수는 제일 중요한 것은 결국 점근선의 교점이야. 맞지? 이 점근선의 교점이 제일 중요하고, 얘를 지나면서 기울기가 1인 직선에 대해서 선대치, 얘를 지나면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에서 선대치, 유리함수가 선대칭인 애들이 막 10개가 있는데 그 중에 2개가 얘가 아니야. 유리함수는 선대칭인 애가 딱 2개밖에 없어. 이거 두 개 말고는 없어. 그 무엇도 선대칭이 될 수가 없어. 그럼 너희한테 이 함수가 기울기가 1인 애랑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을 주면서 대칭이라는 얘기는 이놈이 y는 x 플러스 5라는 얘기고 이놈이 무조건 y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이라는 얘기잖아. 그럼 제일 중요한 이 점근선의 교점은 당연히 얘랑 얘 뭐가 돼? 교점이 되는 거잖아. 얘네요. 그럼 두 개 연립하면요. 이 x가 마이너스 8이니까 x가 마이너스 4 나오네. 그리고 y가 얼마? 1이 나왔어. 돼요? 그럼 이 좌표가 얼마였다고? 마이너스 4,1이었어. 이게 무슨 함수? fx의 함수야. 자, 그래갖고 뭘 했냐면 그 역함수의 그래프가 대칭인 두 개의 선을 구해라라고 했단 말이야. 그럼 원래 함수의 점근선의 교점이 마이너스 4,1이면 역함수의 점근선의 교점은 뭔데? 하필 당연히 1, 마이너스 4잖아. 그 얘가 어디에 대해서 선대칭이냐 물어본 거잖아. 직선이니까. 그럼 얘를 지나면서 기울기가 1인 직선이랑 얘를 지나면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에 대해서 당연히 대칭이겠지. 얘를 지나면서 기울기가 1인에는 y는 x 적어놓고 1 넣으면 마이너스 4가 나야 되니까 마이너스 5가 될 거고 아니면 그냥 직선을 바꿔서 공식 쓰면 돼. 그 다음에 얘를 지나면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라고 y는 마이너스 x 적고 1 넣으면 마이너스 4가 나야 되니까 마이너스 3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이렇게 봅시다. 알겠지? 일단 부산을 빼고 막 신어 부산. 그다음에 716번. 자, 이제 시단계라서 쌤이랑 겹치는 거 없다. 공천 시험이 며칠부터라고? 25일. 그날이 목요일이잖아. 금요일이나 전대 시험이잖아. 금요일날 무슨 과목이야? 전대 시험이잖아. 목요일날 전국 하겠네. 그
화목화가 끝이다. 네? 좋았다. 맞지? 아, 네. 너무 좋아서도 풀어야 되는데? 목요일 할게. 아, 목요일 여기 2시 수업 간다 했지? 2시 수업 이라고요? 아, 내가 2시 수업이라고 썼었는데. 아. 어, 목요일 날 그냥 쭉 학원에 수업 좀 했던 거네. 10시까지요? 어. 10시, 10시까지는 좀 오버시험 뭐 한 7시? 그럼 괜찮지? 수업하고 나서 교과서도 좀 풀고 시작해볼게. 목요일 날이 좋은 초 시작한 거 같아. 맞지? 좋은 오늘 걷다가 밑에 가서 목요일은 왜 어려워? 자, 봅시다. 그러니까 너희 지금 이제 센은 무리함수밖에 안 남았고 모의고사 시험 차에 교과서 풀고 나면 끝이야. 근데 교과서 이제 그냥 교과서 풀고 교과서 너희 학교 준 프린트 한번 확인하고 그리고 이제 복습만 하면 돼. 다음 주에는 또 복습을 해야 되니까. 자, 얘는 좀 짜증나지만 그냥 뭐 별거 아니야. 뭐라고 하냐면 직렬형, 그러니까 우리한테 주인공은 뭐냐면 진짜 전체 저항의 크기는 R이야. 근데 전기회로 해서 크기가 R1과 R2인 두 저항을 연결했을 때, 그러니까 이런 저항과 이런 저항을 연결했을 때, 그 마지막에 뽑아서 나오는 전체 저항의 크기는 R인 거야. 이게 주인공인 거야. 이해돼요? 그럼 내한테 직렬 연결일 때는 내가 구하는 전체 저항의 크기는 이거 두 개를 더하면 돼. 이렇게 될 거고. 병렬 연결일 때 내가 구하는 전체 저항, 아, 내가 구하는 전체 저항의 크기는 R분의 1은 이게 성립한 돼. 근데 내가 구하는 전체 저항은 R분의 1이 아니잖아. 맞지? 그럼 이걸 계산해가지고 R분의 1이 아니라 R을 찾아야 된다는 거야. 여기까지 해야 돼요. 자, 그럼 해보자. 그럼 나한테 연결한 세 저항의 전체 저항의 크기를 구하라 한다. 자, 일단 먼저 병렬부터 갈게요. 1로 가면요. 이 두 개는 병렬이잖아. 맞지? 아, 왜 1로 가냐고? 1로 가다 1로 가면 똑같아. 어, 상관없어. 1로 가나 1로 가나 똑같아. 어차피 여기를 더해가지고 1로 오나. 어차피, 아. 상관없잖아. 어, 상관없어요. 자, 그럼 1로 먼저 가면, 이 병렬은 내가 R분의 1은, 이게 전체 저항이라고, 전체 저항. 내가 구하는 전체 저항은 이게 성립한다고 했는데, 이 저항과 이 저항이 지금 병렬로 연결이 되어 있는 거잖아. 맞지? 그럼 얘랑 얘가 얘를 여기다 집어넣는 거야. 그럼 결국 R 플러스 1분의 1 플러스 2R분의 1 이렇게 된 거잖아요. 얘네요. 근데 전체 저항은 얘를 계산한 R값이 전체 저항인 거라고. 그럼 이걸 계산하기 위해서 우리가 R분의 1에서 R을 찾으려면 얘 역수거니까 얘도 역수를 시켜야 되는데 더해져 있을 땐 역수가 안 되거든. 결국 통분을 해야 되겠죠. 얘네. 자, 그럼 얘는 R 플러스 1에다가 2R을 곱할게요. 이 아래 r 플러스 1이고 얘 1로 가고 1로 가서 더하면 4r 플러스 1이에요. 이렇게 되는 거잖아. 인체에 산만한 게 초등이 하는 장난을 하고 있네. 그래서 r이 얼마가 되는 거야? 역수치하면 4r 플러스 1분의 이 아래 r 플러스 1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돼? 자, 그래서 이게 이 병렬을 지나친 전체 저항의 크기인 거야. 그럼 얘가 1로 나와서 이 크기가 된 거야. 그럼 얘가 지금 R 별표라고 할게요. 여기 R 별표가 된 거야. 얘네. 그 다음 이제 얘가 1로 가서 얘랑 얘는 무슨 연결이야? 직렬 연결이잖아. 그럼 직렬 연결은 전체 저항의 크기 R은 이거 두 개 더한 거래.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럼 이거 두 개 통과한 전체 저항이 얘고 그 다음 통과 얘가 얘니까 얘랑 얘를 뭐 해야 돼요? 더하면 되겠죠. 얘네. 그래서 4R 플러스 1분의 이 아래 R 플러스 1에다가 뭘 더하면 돼? R을 더하면 되겠죠. 이해돼요? 그럼 얘는 통분 4R 플러스 1분의 이 R의 제곱 플러스 2R이고 얘랑 얘를 곱하는 거니까 3R의 제곱 플러스 R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3R 플러스 1 분모 그 다음에 분자는 5R의 제곱 플러스 3R 예. 예. 불만이. 선생님 뭐라 하면 이게 나온. 어? 제목이. 제목 그대로 그냥 해야 돼. 지금 보내주세요. 제목이 나왔다고? PTSD.
이동 자극이 나오는 약분이 변하는 게 x 보다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화자에서 언제 마이너스일까 너는 내 마음대로 마이너스라는 걸 정확히 해야 되지. 이게 의미인지 모르겠는데 x 곱하기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이렇게 나오니까 그럼 이거를 분자로 하나 가르는 거지 분수로 그럼 이렇게 이렇게 합쳐지니까 약분돼서 그냥 자연 x 마이너스 1이 나오는 거야. 그 다음에 얘랑 얘가 옆에 남아있고 이것만 지금 약분이 안 되고 이렇게 남아있는 거야. 그래서 플러스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 분의 1 이렇게 됐는데 이 정도로 그렇게 해야 되지. 이렇게 해서 없어지지. 근데 이걸 이렇게 하면 얘랑 얘가 플러스야. 남들이 원래는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면 되는 거냐면 또 약분에서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분의 1 같은 거 있잖아. 근데 얘도 아직도 차수가 얘보다 안 맞아졌잖아. 그거 떠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래서 없으면 그냥 잘 모르겠으면 여기 내가 나눠버리겠다. 아, 남는 게 사실 제일 좋아. 그럼 이 모든 문제 다 풀 수 있어. 자, 그 다음에 718번. 자, 얘는 100 이하의 자연수 n에 대해서 다음을 만족시킬 때 이하의 특수가 나타. 무작정 막 통분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통분을 할 때도 짝지를 잘 지어, 이렇게 100개가 있는데, 짝지를 잘 지어서 통분을 해야 되는 거야. 그럼, 그래서 뭐가 도대체 짝지가 돼서 싹싹싹싹 사라지냐를 항상 봐야 되는 거거든? 그럼 지금 이런 힌트 줬잖아. 얘가 말하는 게 뭐야? n에다가 1을 넣으면 f의 1 곱하기 f의 100은 이렇게 예쁘게 1이 돼서 살아 1이 된대. n에다가 2를 넣으면 f의 2 곱하기 f의 99는 1이 된대. 이런 거야. 그래서 짝지를 지을 건데 이거 두 개를 곱한 게 예쁘게 1이 되고 이거 두 개 곱한 게 예쁘게 1이 되니까 통분할 때 결국 이렇게 막 이렇게 곱하잖아 우리가. 근데 1과 100의 관계는 좋지만 1과 99 이런 관계는 우리가 모르거든. 그래서 통분할 수가 없어. 그래서 이거 두 개 짝지를 지어서 통분을 하면요 어차피 분모를 곱할 거니까 1 플러스 f의 100 플러스 f의 1 플러스 f의 1 곱하기 f의 100으로 통분이 되는 거다. 분모가 이거 분해. 분자는 어차피 얘랑 얘 더한 거라서 2 플러스 f의 1 플러스 f의 100인 거야. 혼자 계속 웃는다. 뭐가 여기서 뭐가 웃긴데 도대체. 혼자 무슨 생각 하는데 같이 웃자 이 사람. 자 그러면 f의 1 곱하기 f의 100이 1이라고 했잖아. 얘가 1인 거잖아. 이거 왜요? 얘가 1인 거잖아. 그럼 봐봐 분자랑 분모가 어때? 똑같아. 1 더하기 1은 2고요 2 더하기 f1 더하기 f100 2 더하기 f1 더하기 f100 똑같아요. 그 약분하면 뭐가 돼요? 1이잖아. 이해돼? 딱 하나만 더 하자. 여기 앞에 있는 1 플러스 f의 99분의 1이랑 얘 두 개 통분할게요. 그럼 또 얘랑 얘를 곱하는 거니까 곱하면서 정리할게. f의 99 플러스 f의 2 f의 2 곱하기 f의 99로 분모를 만들었고 분자는 얘랑 얘 더하는 거라서 2 더하기 f의 2 더하기 f의 99 되지. 근데 아까 여기 위에서 얘 두 개 곱한 거 1이라네. 그럼 이것도 더할 수 있잖아. 얘 똑같고 얘 똑같고 이거 두 개에서 이 똑같고 분자 보면 언제 똑같다 했어. 그래서 또 얼마야? 또 1인 거야. 어때요? 그럼 자 봐봐. F의 1과 F의 1과 100이 짝지가 돼서 이거 두 개 통분해서 더했더니 얼마라고요? 1이야. 아까 2가 있는 분모에 2가 있는 애랑 99가 있는 애 얘 두 개 통분해서 더했더니 1이야. 가다가 50부터 어디까지 있겠어? 49부터 51까지 일단 있겠지. 그 다음에 두 개 더해서 101이 돼야 되니까 이거 50이네. 맞지? 그래서 50이랑 에? 안 나와. 근데 두 개 더해서 101이니까 여기에 50이랑 51까지 있겠지. 맞지? 그래 봐봐. 얘랑 얘가 지금 몇 개냐면 여기에서 이거 뺀 거에서 하나 더한 개수만큼 있거든? 그럼 개수와 똑같잖아. 맞지? 그래서 이게 1이겠지. 그래서 1부터 50까지 1을 다 더하는 거니까 1을 50번 더해서 50이에요. 같은 거야. 그 다음에 719번. 자, 719번은 숫자 넣어서 푸는 것보다는 자, 전형적으로
기획을 토대로 니은을 풀고 니은을 토대로 디, 기획을 토대로 니은을 토대로 디귿을 푸는 문제야. 얘는 AD 마이너스 BC가 여기라는 거 뭐 AD는 BC고 맞지? 그래서 어차피 양수니까 아무거나 나눠도 돼서 지금 얘 같은 경우에는 AC를 나눠버린 거잖아. 등식이 한번 AC를 나눈 거예요. 이렇게 나누면 C분의 D는 AC를 나눠서 A분의 B다가 나오기는 하지. 그럼 어차피 양수니까 이것도 곱하라 이것도 곱하라 다 뜻을 받네요. 상관도 없어. 그럼 일단 기획은 오케이 하고 넘어갔으면 니은을 보니까 바로 여기서 찾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거든. 그럼 기획을 토대로 이제 니은을 풀 거예요. 그럼 우리는 보통 기획에서 이거 분수 똑같아 하면서 능케이 하고 시작을 하랬잖아. 맞지? 그 왜 얘가 절대로 나오지 않는데 얘랑 얘가 똑같냐고 묻는 거는 결국 한 문자로 정리했을 때 약분하면 똑같냐고 묻는 거야. 그럼 이미 기획은 맞다는 걸 아니까 얘를 능케이로 놔두면 B는 무슨 K? AK. B는 무슨 K? CK로 정리할 수 있죠. 그래서 문자를 A랑 C랑 K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볼게. 자 그럼 니은에다가 넣으면 니은은 A의 제곱 더하기 C의 제곱은 그냥 분자에 그대로 있는 거고 AB를 곱하라고 했으니까 이게 B라서 여기다가 A를 곱하면 A제곱 K가 되는 거고 CD를 곱하라고 했으니까 이게 D니까 곱하면 C의 제곱 K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맞지? 자 그럼 분모에서 K 앞으로 빼면 A제곱 플러스 C의 제곱이 됐어. 그래서 약분이 되면서 좌변이 뭐가 된 거야? K분의 1이 된 거야. 얘네. 자, 우변도 마찬가지. 이 AC는 그대로 분자에 적어두고 AD를 곱하는데 이게 D였으니까 ACK 이렇게 될 거고요. BC를 곱하는데 이게 B였으니까 또 ACK 이렇게 되겠지. 자, 그럼 얘랑 얘 더하면 이 ACK분의 이 AC가 됐던 거야. 약분, 약분, 약분 돼서 뭐가 돼? K분의 1이네? 똑같네. 이렇게 된 거야. 알겠죠? 그럼 D도 마찬가지. 전부 다 똑같이 B 자리에 AK, D 자리에 CK 넣으면 작은 거 변이 똑같아요. 그 바로 보이단 말이야. 알겠지? 얘는 분수가 이런 거야. 분수가 똑같다는 얘기는 2분의 3이랑 4분의 6이랑 10분의 30이랑 이런 게 다 똑같다는 얘기잖아. 그래서 분수가 항상 일정한 값을 가져요. 또는 분수가 똑같아요. 그러면 일단 무조건 능케이 적고 시작을 하는 게 맞다고 했잖아. 왜냐면 2분의 3이나 4분의 6이나 이게 정수라는 말은 아니야. 분수가 항상 일정한 값을 가진다는 얘기는 어차피 분수는 뭘 곱해도 똑같으니까 얘는 항상 K예요 라고 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7이요. 10분의 3 아니에요? 30 아니에요? 뭐가요? 저 10분의 3이 아니었어. 아 고맙다 인사야. 자 그 다음에 720번 이거 그려봤는데 무슨 이상한 괴물 같은 거였나? 네? 안 그려보자. 괴물. 자 두 그래프랑 x는 1, x는 9로 둘러싸 물을 빌고 같아요. 자 일단 얘는 정근선이 마이너스 10. 자, 정근선이 정근선이 x는 0이고 이게 정근선. 그다음에 y의 정근선이 1이야. 그다음에 양수니까 뭐 이렇게 하면 되죠. 그다음에 x 절편에 이쪽으로 가는 거는 굳이 안 그려도 될 것 같은 게 왜냐면 1에서 9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니까 이쪽은 어차피 왼쪽이니까 별로 안 그려도 상관없다. 그 다음에 얘는 정근선이 x 에 조심 x 앞에 있는 개수 마이너스도 있어. 그럼 x 마이너스 10분의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10을 곱하고 시작해야 돼요. 그 정근선이 x는 얼마? 10. 여기가 10. 그 다음에 정근선의 y가 마이너스 10. 여기가 마이너스 10. 그리고 분수니까 결국 여기랑 여기를 기준으로 뭐 이렇게 생긴 부분이잖아. 맞지? 근데 대충 이렇게 생겼는데 자, 잘 확인해야 되겠지. 이렇게 생겼는데 어차피 여기 지금 정근선이니까 절대로 다이지는 않아요. 맞지? 그럼 다이지는 않으니까 빨간색으로 그릴게. 지금 얘가 뭐 이런 식으로 생겼을 거야. 이런 식으로 생겼을 거야.
근데 지금 얘도 10이고 얘도 마이너스 10이니까 절대값이 같으니까 이 아이랑 이 아이는 똑같은 모양을 유지하면서 가고 있는 거야. 그 정분선을 기준으로 벌어진 정도는 어쨌든 똑같아. 여기까지 해야 돼. 자, 그다음 x는 1과 9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하는 거니까 일단 x는 1이라는 선이 하나 있어야 되겠지. 자, 그럼 1일 때 함수값은 뭐 필요하면 쓰고 아니면 안 쓸 건데 그 다음 필요하면 써보자. 여기에다가 1을 넣으면 파란색이죠? 여기다 1을 넣으면 얼마야? 1,11을 지나. 그럼 이 아이가 1,11이었던 거야. 그 다음에 이 놈은 여기다 1을 넣으면 뭐 9분의 10 마이너스 10인가 봐. 별로 안 쓰이는 것 같다. 9분의 10 마이너스 10이야. 뭐 이렇게 되는 거야. 여기까지 돼요. 그 다음에 얘 X가 또 9일 때가 중요한 거니까 X가 9일 때는요. 자, 얘가 위에 있는지 제가 밑에 있는지 모르잖아. 한번 넣어보면 여기에다가 X를 9를 넣으면 9분의 10 플러스 1이에요. 얘네.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X에다가 9를 넣으면 이 9는 얼마고? 1이라서 9. 뭐라고? 아, 0. 0이잖아. 그럼 지금 빨간색일 때는 9콤마 얘는 X가 9일 때 얼마인 거야? Y가 0인 거야. 근데 얘는 양수잖아. 그래서 9일 때는 파란색이 더 위에 있고 빨간색이 더 밑에 있어야 된다고요. 그럼 얘를 기준으로 왼쪽 오른쪽이 되면 왼쪽인 거야. 얘들 무슨 말했지? 아까 빨간색 얘가 여기였으니까 여기가 X는 9 이렇게 되겠다. 이해되지? 자, 그럼 이제 끝났다. 지금 이 파란색이랑 이 아이랑 이 아이로 둘러싸인 그 넓이를 뭐라고 보니까 그럼 여기 이렇게 일직선이야. 이거 넓이 구하세요. 이렇게 된 거잖아. 맞지? 자, 생각만 해도 구하려니까 너무 버겁지? 그럼 결국 우리는 떼서 붙이는 걸 좀 하기로 했잖아. 근데 지금 너희가 뭘 보면 되냐면 내가 그림도 이상한데 어차피 아까 이 그림이랑 쌤이 절대값이 똑같아서 모양 그대로가 똑같다고 했어. 이런 거잖아. 이거랑 모양이 그대로 똑같은 거야. 똑같이 K값이 똑같기 때문에. 그럼 여기에 간격이 5일 때랑 똑같은 위치에 있어. 똑같은 위치에. 그럼 얘가 오고 얘가 오면 이 그림 여기에 채운 거랑 여기에 채운 게 똑같나 안 똑같나? 똑같을 수밖에 없거든. 왜냐면 K값이 똑같아. 이 파란색과 빨간색은 K값이 똑같았단 말이야. 얘네 무슨 말인지. 그럼 아까 이놈을 기준으로 여기 있는 이거 얘 보이나? 얘 아이고 얘 이거 보이지? 이놈이랑 지금 얘 이 간격이 어차피 x는 1이고 x는 아까 9였잖아. 이 간격이 8이거든? 그럼 이놈을 이렇게 되자. 이게 헷갈리겠더라. 얘가 딱 얘를 기준으로 요만큼 이거 보여? 얘랑 이 간격이 똑같으니까 어차피 똑같이 K였으니까 K가 똑같이 10이었으니까 여기서부터 이까지 이 간격은 똑같았나 안 똑같았나? 야, 그림이 좀 이상해. 얘가 너무 올라갔어. 얘가 너무 덜 올라갔어. 얘가 더 올라갔었어야 되는 거야. 이해돼요? 그럼 얘랑 얘는 결국 절대값이 다르기 절대값은 똑같고 9가 다를 때 방향만 뒤집어진 거란 말이야.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그럼 얘를 떼서 여기다 붙이면 괜찮은 상황이지? 이해돼요? 그럼 이거 결국 지우고 얘 붙인 거예요? 여기까지 됐어. 그럼 결국 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이건 얼마라고? 1에서 9까지잖아. 그러니까 8이야? 아, 이걸 아까 찾아놓는 게 맞네. 그럼 지금 나는 이 좌표를 알아야 되지? 이 좌표는 아까 파란색 선에 X가 9일 때니까 9분의 10 플러스 1이잖아요. 맞지? 그럼 이 길에는 위에 빼기 아래잖아. 여기서 이걸 빼면 얼마야? 11이지. 이해돼? 그래서 결국 넓이가 84이 나오는 거야. 이해돼? 그러니까 봐봐. 그림을 내가 완전 예쁘게 그려서 똑같이 그리지는 못하는데 너희가 알아야 되는 거는 절대값이 똑같고 부호가 반대니까 결국 정분선에 대해서 그 틀어진 정도가 똑같을 거란 말이야. 지금 모양이 똑같으니까. 돼요? 윤서야? 미안한데? 맞추셨어요. 됐지? 자, 다시 한번 천천히 고민해보고 모르겠으면 다시 얘기해. 저 떼서 붙이는 거 아닙니까? 못해. 나중에 이제 적분해서 할 수 있어. 근데 너희는 적분을 안 배웠기 때문에 저런 넓이를 절대로 구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떼서 붙여서 너희가 아는 사각형의 넓이, 삼각형의 넓이, 마름모의 넓이 공식 아는 걸로 반드시 내줘야 되는 거지. 지금 할 수 있는 게 밖에 없어. 네.
근데 저거 저게 절대가 우리 10? 자, 그 다음에 721번. 이거는 동선은 몰카타에서 했었지. 자, 빨리빨리 할게. 아, 야. 동선 안 한 거 먼저 하고 갈게. 어? 아까 찍지? 이거야. 이거 안 해도 되지, 721번은 당장. 그 다음에 722번. 아, 이거 원형 표시를 써놨더라. 근데 이거 식스할 필요가 없는데? 어, 없어. 이거 작년에 어떤 표시가 나왔는데. 원형 뜯더라. 일단 유리함수는 이 점에 대해서 점대칭이었다는 거 기억하고. 근데 이게 원인데, 원이 원의 중심의 좌표가 2,3인 원이래. 얘가 지금 아까 2,3이었단 말이야. 얘가 원의 중심인데 어쨌든 교점이 4개가 생겨야된다. 이렇게 쫓겨나오는 교점이 안 생길 거고. 야, 여기에서 접하면 여기에서 당연히 뭐하는데? 접하겠지. 선생님 점대칭이라고 했잖아. 여기에서 선을 끄면 이길이길에 갔다고요. 어떤 원이 여기서 접하면 여기서 반드시 접한다고. 그럼 내 점에서 만난다는 건 뭐 대충 이렇게 큰 원이 돼야 되겠지. 맞지? 그랬을 때 순서 상관없어. 이게 x1, x2, x3, x4를 다 더하래. 더하는 건 순서 상관없으니까. 자, 그럼 이 좌표를 구해도 괜찮나? 원만 만들어갖고 막 구할 학생 난리를 떠는 문제는 아니야. 근데 일단 내한테 더하라고 했으니까. 자, 쌤이 점대칭의 성질. 이 점을 기준으로 대칭이라는 얘기는 얘를 이렇게 연결하면 이쪽 어딘가 온다는 얘기잖아. 맞지? 근데 이제 그건 유리함수 입장에서 어차피 얘는 이 파란색 얘는 뭐야? 원이야, 원. 그럼 내가 이 끝에서 이 끝을 다 했다는 거는 이게 뭐라는 얘긴데? 지름이라는 얘기잖아. 여기에 대해서 아까 내가 점대칭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이 길이랑 이 길이 어때? 유리함수 입장에서 얘기하면 점대칭이니까 얘랑 얘를 연결하면 얘가 딱 중점이고 이거 두 개 길이가 같은 상황이라고. 그럼 원에서 어떤 직선이 있는데 이거 두 개의 길이가 같다는 얘기는 결국 여기가 뭐야 되는 거야? 원의 중심이잖아. 지금 중심을 연결했다는 거거든? 이게 무슨 말인지. 그럼 얘랑 얘도 내가 얘를 기준으로 원의 지름을 지나면서 또는 대칭 점근선의 교점을 지나면서 연결을 하면 점대칭이니까 얘가 그대로 여기 여기 길이가 같고 여기에 틱 찍힌다 이 말이잖아. 그럼 원의 입장에서 이것도 지름의 뭐야? 중심이 되는 거지. 이해돼? 그럼 이게 x1이고 이게 x2라고 한다면 순서 상관없어. 얘랑 얘를 더한 거에서 2를 나눈 게 딱 중점. 얼마라는 얘기야? 2잖아요. 어차피 x좌표니까. 이해돼? 그럼 결국 x1 더하기 x2에다가 2를 나눈 게 2니까 이건 얼마야? 4가 되겠지. 얘도 이게 x3고 x4잖아. 얘랑 얘 딱 가운데 점이 2란 말이야 지금. 이해돼? 그래서 x3 더하기 x4에다가 2를 나눈 게 2니까 얘는 또 얼마다? 4다. 그래서 얘랑 얘를 더하면 얼마다? 8이다. 그러니까 결국 유리함수의 대칭성을 이용하는 게 엄청 많아. 근데 그 대칭성을 이용할 때 이 지금 원이 그려졌기 때문에 원 또한 모든 이 점들을 원의 중심에 대해서 대칭이라고요. 이해되는 무슨 말인지. 그래서 이 대칭성을 이용해서 푸는 거야. 그 다음에 727번. 25번은 좀 이따 어제 동선한 거라서. 자, 저 그래프랑, 맞다. 동선 절대값 함수 시험 다 놓쳐야 되는데. 자, 얘는 이거랑 똑같지? y는 절대값 x-1분의 1이랑 05에만 절대값이 거지. 어차피 똑같아. 분자가 1이니까. 그럼 원래 함수 그리고 x가 1에 대해서 양수이네. 그거 그리고 얘를 절대값을 전체를 씌웠다는 거는 음수의 뇌가 그대로 뒤집어져서 올라가는 거니까. 그럼 아까 얘랑 얘가 어차피 여기에 대해서 또 점대칭이었거든? 그럼 얘를 뒤집어 올리면 정확히 또 대칭을 이루면서 이렇게 되겠지? 얘는 무슨 말인지.
그럼 얘 이걸 지운 게 왜 이렇게 돼 있던 거야? 그래서 얘를 지운 게 저 절대값 함수라고요. 그럼 이제 또 만나고 안 만나고를 또 얘기하니까 교육이를 모르니까 정점 정리하면 K에 X 마이너스 3 플러스 4라서 3,4를 지나요. 이렇게 된 거지. 그럼 뭐 여기 3이 넣어보면 한참 밑에 있어서 3,4가 이쯤에 있단 말이야. 그럼 얘를 지나는 애가 뭐 어디서 만난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날 때 모두 실수 K를 다 더해라. 자, 또 X랑 새로운 거 나오면 교육이 없는 것부터 이렇게 해버리잖아. 교점 몇 개야? 두 개야? 그럼 K가 0일 때도 교점 두 개야? 자, 이제 여기서 양식 올라가 보자. 교점 몇 개지? 두 개일까? 계속 하고 있어. 얘는 계속 내려오고 있어. 교점이 세 개가 되는 거야. 맞지? 그럼 계속 교점이 세 개다가 뭐 언제 뭐 할 때? 여기에서 접할 때 교점이 두 개겠지? 그 다음 여기서 더 내려오면? 몇 개야? 한 개. 한 개요? 맞지? 그러다가 기울기가 없을 때는? 한 개야? 맞지? 자, 그 다음 홈수로 넘어가보자. 그럼 이렇게 되면? 세 개잖아. 여기에서 얘랑 만나고, 이 밑에서 얘랑 만나고. 그럼 마찬가지, 조금 들기울어졌을 때도 여기에서 두 개 만났는데 저 끝에서 또 만난다고. 그래서 결국 언제밖에 없어? K가 0일 때랑 이 접하는 순간. 근데 이 아이가 아까 Y는 X-1분의 1이었고 얘는 원래 있던 애가 X축에 대해서 뒤집어졌던 거야. 그럼 X축에 대해서 대칭시킨 이 아이의 함수식은 Y는 X-1분의 마이너스 1이지. 얘랑 접하는 순간을 찾아야 돼. 얘와 뭐가 Y는 K의 X-3 플러스 4가 접할 때니까 두 개 연립해서 판별시키는 0을 봅시다. 그럼 K값이 나와서 K가 결국 두 개야. 두 개인데 0이랑 K를 더했기 때문에 그냥 답은 얘가 될 거야. 그 다음에 728번. 이거 계산하기 귀찮아서 안 한다 얘가. 네? 할 수 있는데 천천히 풀어보면 별거 아니네 하고 풀릴 거야. 이런 거 두려워하지 마.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a, a분의 1. 좀 유라한데. 이래, 유라한데. 비진아, 자, 여자친구 생겼나? 좀 이상한데. 지우개도 안 지우고 싶은데. 그니까 내가 초, 옛날에 서주한 초 때문에. 서주한 근데 저러다 갑자기 일어나서 노래도 모르고 이랬는데. 서주한 지금 학원 없지 않아요? 이거 있어. 아, 있어요? 걔 저번에 저한테 전화와가지고, 제가 갑자기 훌쩍거리면서, 나 진짜, 나 학원 지금 초등학교 때부터 다녔는데 지금 잘리겠습니다 하면서. 아, 뭐 지금 잘렸다고 나랬지. 아니야, 그게 아니라. 아니 주한이가 계속 선생님들한테 야자를 해야 된다고 요일을 바꿔달라고 한 거야. 이제 선생님한테도 화목 원래 8시부터 수업이었거든. 근데 자기가 야자를 너무 하고 싶으니까 뭐 수토로 바꿔달라는 거야. 근데 바꿔주면 안 돼요 라고 이제 얘기를 한 것 같은데 근데 선생님 안 된다고 하면서 선생님들 자꾸 신경이 쓰이시는 거지. 그리고 이제 영어쌤한테도 영어쌤 월수금인데 뭐 월수금으로 이제 시간표를 바꿔야 되는데 야자를 해야 된다고 토해달라고 한 거야. 그래서 이제 원장쌤이 이제 영어쌤 얘기하시니까 그냥 시간표 안 맞으면 어쩔 수 없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야. 근데 이제 그래서 선생님이 원장쌤이 안 된단다 시간표 안 된단다 하니까 이제 막 그래서 어쨌든 잘 해결돼서 잘 다니고 있어. 이렇게 좋은 운동이에요. 수학을 바꿔줬어. 수학이 이제 9시 반부터야. 그래서 아우 야자 하고 오는 걸로 배우는 야자 안 하면 엄청 눈치를 주나 봐. 자, 뭐래도 그래서 이 아이랑 얘를 지나는 직선이 하나 있는데 그 직선의 x절편과 그 직선의 y절편과 이 점에서 내린 x 이 점에서 x축에 내린 수선의 발으로 이루어진 삼각형 두 개의 넓이의 합의 최소값을 구하라 이렇게 한것 같아.
그럼 너희가 해야 되는 건 딱 하나야. 이 아이랑 이 아이에 대해서 지금 이 마이너스는 다 아니고 문자 A밖에 없으니까 이 점들을 A에 대해서 정리하는 거지. 그럼 얘랑 얘를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은 자 기울기가 얘 빼기에 A 플러스 1분의 얘 빼기에 A분의 1 플러스 1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얘는 이 아이 정리하면 A분의 1 플러스 A 이렇게 되는 거지. 맞아? 그래서 얘는 아까 1분의 A 플러스 1이었으니까 결국 일단 정리할게. 그럼 얘는 정리를 하면 A에 A 약분되네. 얘랑 얘가 약분돼서 뭔거야? A분의 1이 나오는 거야. 여기까지 돼. 그냥 부분에서 정리한 거야. 그럼 얘가 줄기가 A분의 1이고 얘를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잖아. 그럼 Y는 A분의 1에 X 플러스 1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죠. 자 다시 정리하면 Y는 A분의 1X 플러스 A분의 1 마이너스 1까지 간 거예요. 자 이거 이 직선의 방정식이거든? 얘 Y 절편을 적으래. Y절편이 얘잖아요. 그럼 이 아이는 0, A분의 1 마이너스 이렇게 된 거지. 아, 0, 안 적을게. 그냥 좌표만 적자. Y 좌표만. 얘가 A분의 1 마이너스 1인 거야. 그 다음에 얘 X절편은 Y가 0일 때 X값이니까 Y에 0 넣으면 A분의 1X는 마이너스 A분의 1 플러스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X절편은 X니까 A 곱하면 마이너스 1 플러스 이렇게 되겠지. 얘들. 그럼 이놈이 뭐라고? A-1이라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내린 수선의 발이니까 이 아이 좌표는 뭐라고? A라고. 이 아이의 Y 좌표는 뭐라고? A분의 1. 자 끝났어. 얘를 S1 뭐가 S1인지 모르겠다. 얘를 S1, S2라고 할게요. S1은요? S1은 2분의 1 곱하기. 자 이게 윗변이잖아. 오른쪽 빼기 왼쪽 A-1이야. 그 다음에 위에 빼기 아래 조심해야 돼. 위에 빼기 아래니까 얘 부호가 바뀐 게 길이야. 맞지? 마이너스 3 길이는 3이잖아. 그치? 그래서 1-A분의 1이 높이가 되는 거야. 이해되면 좋아야지. 자, 얘 일단 2분의 1 앞으로 놔두고 얘랑 얘 분배할게. A-1-1 플러스 A분의 1. 돼요? 그래서 2분의 1 놔두고 A 플러스 A분의 1 마이너스 2가 됐어, 일단. 그 다음에 S2 해보자. 오른쪽 빼기 왼쪽 얼마? 길이가 1이야. 얘는 아까 위에 빼기 아래 얼마? A분의 1이었어. 그럼 여기에다 2분의 1, 2분의 1 곱한 거니까 2분의 1 이렇게 된 거잖아요. 얘는. 자 그래서 S1 더하기 S2 아래째 다 정리할게요. 2분의 1A 플러스 2A분의 1 마이너스 1 이거 정리한 거야. 얘랑 얘 더하랬거든? 2A분의 1 이렇게 된 거지. 네, 그럼 얘는 2분의 1A 플러스 2A분의 2니까 얼마? A분의 1 이렇게 된 거죠. 맞지? 마이너스 1. 저기 2분의 1 없었던 것 같은데? 그치? 맞나? 얘 나왔고, 얘 나왔고, 2분의 1에 A 마이너스 1에 1 마이너스 A분의 1. 그 다음에 2분의 1에 맞아 맞아 그래서 A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플러스 A분의 1 A 플러스 마이너스 1 2분의 1에 의해 2분의 1 마이너스 1 맞아 맞아 그래서 얘는 맞아 자 그래서 결국 이거에 뭘 구하랬다고 최소값이 뭐라고 했어 그럼 A가 어차피 오른쪽에 있었으니까 양수였잖아. 산수기가 쓸게요. 얘는 크거나 같아요. 2 루트 약분되면 얼마? 2분의 1 이렇게 된 거야. 그럼 얘는 이게 얼마? 루트 2분의 2잖아. 즉 루트 2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돼? 그래서 이거의 최소값이 루트 2거든? 이거 전체 최소값이 얼마예요? 루트 2 마이너스 2. 됐지? 그러니까 해야 되는 일은 딱 하나 그냥 뭐 한 문자로 그냥 정리하는 거. 그 다음에 729번
위에 어디가 보여? 여기 아니요 좀 더 밑에 여기 안 보여? 네, 딱 보고 아, 여기 딱 여기랑 좀 그만 건데 잠깐만 어디가 보이는데 여기 왜 기억이 안 나요? 아니, 아 영상에서 아니 영상에서 잘못 한번 봐줘 봐 동그라미가 있을 건데 동그라미 여긴데 네 맞아요 여긴 잘 보이잖아 저 아 니가 어. 자 해보자 자 이런 애가 있는데 뭐라고 했냐면 문제에서 K는 0에서 3이래 K는 0에서 3이래 자, K가 0에서 3인 이유는 뭘까 고민해본 사람 K가 0에서 3인 이유는 K가 3보다 그 3이 딱 되면 어디가 되냐면 얘가 1로 내려와 그래서 사각형 밑에 우리 사각형 문제가 있잖아 사각형이 안 생겨 얘랑 얘가 이렇게 X절편이랑 Y절편이 뭐라고 하는 X축과 Y축의 고점이 여기서 아니고 저 밑에 내려가서 이렇게 나온 거야 이렇게 버리거든 그래서 뭐 이런 거 준 거야 근데 크게 의미는 없어요 자 근데 뭐라고 했냐면 K가 1일 때 전 P의 좌표는 2,4냐? 뭐 이렇게 해서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 좌표에 대해서 지금 또 얘기하고 있거든? 맞지? 그럼 이 좌표를 얘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첫 번째 문제에서는 K가 1일 때 전 P의 좌표를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 니은에서는 AB의 기울기랑 AP의 기울기를 얘기하고 있으니까 결국 한 문장을 정리하면 얘 빼기 1분, 얘 빼기 하면 결국은 어차피 약분이 될 거잖아 그 다음에 디귿에서는 사각형의 넓이가 자연수일 때 그 K의 값을 찾아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자 해봅시다 자 일단 이 점의 좌표는 아까 정근선의 교점이라서 얼마? 1,4 이 점의 좌표는 정근선의 교점이라서 1,3이었어 맞죠? 그 다음에 이 점의 좌표는 이 유리함수의 Y절편이라서 X에다 0을 넣으면 마이너스 K 플러스 3이네 마이너스 K 플러스 3이야 일단 문자를 좀 정리를 해볼게 그 다음에 얘는 이 유리함수의 X절편이라서 Y가 0일 때 X값이니까 X-1분의 K는 마이너스 3 그래서 K는 얘 곱하면 마이너스 3X 플러스 3 넘기면 K 마이너스 3 그래서 X는 마이너스 3분의 K 마이너스 3 이렇게 되는 거겠죠 좀 더러우니까 X절편이 결국 3분의 3 마이너스 K 즉 1 마이너스 3분의 K가 된 거야 여기까지 해야 돼 자 그래서 아까 누구? 이 X절편 찾은 거야 얘가 1-3분의 K가 여기까지 준 거예요 그럼 이 P좌표는 뭐라고 말 안 나와있지? 안 나와있지? 자 P좌표만 이제 찾아보자 자 P좌표는 여기에 대해서 이거 두 개가 연결이 돼 있네 무슨 말이지? 아까 내가 얘기했던 무슨 대칭? 정대칭이잖아 이 길이랑 이 길이 어떻다고? 똑같다고 그럼 이 좌표를 구할 수는 없어. 근데 나는 표현만 하기로 했지. 아까 얘의 좌표가 0, 이거였어. 자, 얘를 동그라미 콤마 세모라고 할게요. 이 길이가 똑같단 말이야. 얘랑 얘 중점이 지금 1인 거야. 이해돼? 이 얼마 해야 돼? 2. Y좌표를 여기 대입해도 괜찮고요. 결국 마이너스 K 플러스 3이랑 세모를 더해서 나누기 1을 한 게 3이어야 되니까 이게 6이어야 되잖아. 그럼 결국 세모는 3 플러스 K면 되겠죠? 이해돼. 그래서 얘를 찾은 거야. 3 플러스 K예요. 그래서 K로 다 표현을 해냈어. 자, 이제 풀어보자. 첫 번째 기획에서 K가 1이면 했어. 그러면서 전 P의 좌표를 물어봤거든. 자, 1 넣으면 2, 4. 맞네요. 됐지? 네. 그 다음에 K가, 이번에서는 좋죠. K가 0이랑 3 사이에서 실수 K에 대해서 AB의 기울기랑 뭐의 기울기? AP의 기울기 AP 기울기 합은 0이가 합은 0이냐 물어봤어 자 K가 0이랑 3 사이는 아까도 선생님이 얘기했지만 얘가 밑으로 내려가면 이게 밑으로 쳐져버려서 그 기울기의 좌표들이 달라져 알겠지? 왜냐면 이 길이가 밑에 음수로 내려가면 또 위에 빼기 아래를 해야 되고 그렇게 돼서 좌표의 그 길이가 뒤집어지니까 자 그래서 AB 이 상태에서 AB의 기울기는 얘 이점과 이점의 기울기 얘는 이거 콤마 0이잖아 맞지? 네? 그럼 AB의 기울기는
얘, 얘 빼기 할게요. 1 마이너스 3분의 k 분의 얘 빼기 하니까 k 마이너스 3 이렇게 되겠지. 자, 얘는 통분하면 3분의 3 마이너스 k 분의 1분의 k 마이너스 3이야. 얘랑 얘가 분하면 얼마지? 마이너스 1이야. 그래서 이거 정리하면 얼마? 규격 마이너스 3이 나왔어. 됐죠? 그 다음에 AP의 규격은 아까 이게 P의 좌표였고 이게 A의 좌표였단 말이야. 이게 A 좌표, 이게 P의 좌표. 규격은 얘 빼기 해야자. 얘 빼기 하면 1 플러스 3분의 K 이렇게 되겠죠? 얘 빼기 하면 3 플러스 K. 자, 또 통분하면 3분의 3 플러스 K 분의 1분의 3 플러스 K 약분돼서 얼마? 3 나오네. 얘랑 얘 더해서 얼마? 너무 많네요. 자, 그 다음 그래서 기울기는 다 맞았네. 자, 디귿은 뭐라고 하나? 사각형 저 넓이 P P B A Q 얘 넓이가 자연수일 때, 자 일단 얘의 넓이를 잡아 자연수일 때 얘기하고 있다. 이렇게 선이 지금 선이 안 꺼져있죠. 우리 꺼야 되겠네. 이 넓이가 자연수래. 자, 이 넓이 어떻게 볼까? 이상한 사각형인데 제일 쉬운 방법은 전체 사각형에서 이상한형 빼는 게 제일 낫겠지. 사다리꼴에서 이상한형 빼버리자. 왜냐면 이 좌표들을 다 아니까. 자, 그럼 사다리꼴의 넓이는 얘가 윗변이잖아. 이 길이가 윗변이지. 이게 아랫변이잖아. 이거 두 개 더하니까 얼마야? 6이야. 윗변 나의 아랫변. 맞지? 그 다음에 높이가 지금 얼마야? 이 아이의 좌표가 2였거든요. 높이가 2예요. 2분의 1에서 얼마? 6이 된 거야. 그냥 사각형의 넓이가. 그 다음 이 조그만한 사각형의 넓이 이거 빼기 사각형. 자, 이 사각형의 넓이는 밑변이 이 아이야. 3분의 통분의 넓이에 3-k인 거야. 이게 밑변. 그 다음 높이가 이 아이야. 3-k야. 됐어? 그 다음 여기다 뭐 하는 거야? 2분의 1 하는 거잖아. 됐지? 그래서 결국 6 마이너스 이거니까 이거 정리하면 얘는 6분의 3 마이너스 K의 완전 제곱이네. 여기 앞에 6이 있었네. 이렇게 되는 거죠. 얘네 사각형 이름 뭐라고? P B A O A Q 얘 넓이가 이렇게 된 거야. 이렇게. 근데 얘가 뭐래 문제에서 아까 자연수랬나. 자연수일 때 뭐의 길이 뭐 K의 범위를 얘기하는 거였어. 자, 그럼 얘가 자연수려면 일단 얘가 자연수니까 얘는 무조건 자연수여야 되잖아. 그럼 3-k의 완전제곱이 뭐이면 돼? 0이라도 돼. 0도 되죠. 얘가 0이면 6-0은 자연수잖아. 맞지? 그 다음에 3-k의 제곱이 뭐라도 돼? 6의 배수여야 되잖아. 어차피 6도 되죠? 또 3-k의 제곱이 뭐도 돼? 12도 돼. 뭐 18도 되고 할 건데 일단 여기서 찾아보자. 그럼 얘는 K가 얼마여야 돼? 3이어야 되잖아. 근데 처음부터 K가 3이 안 되면 3이, 3을, 3이나 3이 넘어가면 저는 사각형 안 생긴다고요. 얘는. 그래서 3은 안 된다고 했어. 그 다음에 얘는 3-K의 완전 제곱 6이니까 3-K는 얼마야?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6이잖아. 그래서 K가 얼마예요? 3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6이 되겠지. 원래 막 풀어야 되는데 별 의미 없으니까. 자, 그러면 3 플러스 루트 6은 안 되잖아. 어차피 K의 범위를 읽어였으니까. 근데 루트 6은 2점 얼마 얼마니까 3 빼기 2점 얼마는 0점 얼마라 생각해도 괜찮죠? 그럼 되는 거야. 그 다음 이 상황도 3-k의 제곱이 이거니까 얘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0이겠지. 안 뺐어. 나도 죄송한 게 봐야 돼서. 그럼 또 k는 마이너스 4, 아이고 3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0인 거야. 자, 그럼 3 플러스 루트 10이 당연히 3을 넘어가니까 안 되고 3 마이너스 루트 12는 루트 12가 3점 얼마 얼마잖아. 음수가 돼서 또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이 밑에들은 전부 다 안 되는 거야. 이해돼? 그럼 K는 이거밖에 안 되거든. 그래서 아까 문제에서 K의 범위가 뭐라는데 잘 나? 0이야. 그렇지. 야, 아까 플러스는 3을 넘어가서 안 된댔어. 그럼 3 마이너스 루트 6은 0점 얼마, 얼마니까 0이랑 1 사이 맞네요. 이해돼? 자, 마지막 하나. 일단 동차는 마지막 하나. 데이터 적혀온 거 아니지 않아요? 응.
자, 동천은 이거 시험 범위잖아. 너희도 예문도 함수 시험 범위 한 번 더 들어가는 거 맞지? 맞다, 유서야. 저 1등급 한 번 더 풀어야 돼. 그래, 한 번 더 풀어야 돼. 자, 얘가 말하는 게 뭐야? 얘가 말하는 게. 어? 맞아. 뭐라고? F 함수랑 F 역함수는 같다. 왜냐면 쌤이 여기 함수가 두 개 있고 여기 함수가 이렇게 이쁜 하나밖에 없을 때는 여기 인버스 합성하고 여기 인버스 합성하면 된댔잖아. 그럼 이거 없어지면서 fx랑 f인버스x는 같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제일 좋겠죠. 그럼 이 함수는 원래 함수랑 역함수가 똑같은 거래. 자, 그럼 또 하자. 얘는 정근선의 교점이 b,a야. 이 아이의 정근선의 교점이 b,a라고요. 그 역함수의 정근선의 교점은 a, b잖아. 이게 똑같대. 그럼 결국 a랑 b가 똑같네요. 이렇게 된 거야. 얘네. 자, a랑 b가 어떻다? 똑같네. 근데 둘 다 0은 아니네. 뭐 이런 거 준 거예요. 자, 그럼 일단 a랑 b가 똑같으니까 내가 아는 거는 뭐, 그럼 결국 k일까? 자, 이 아이들 문자를 하나로 바꿔볼게. fx는 x-a분의 ax 플러스 6이에요. 이렇게 찾아보시라고 합시다. 이해돼요? 문자를 하나로 바꿨어? 그럼 얘는 우리가 말하는 k있다고 있잖아. 이게 분자. 분자는 결국, 분자는 여기에다, 얘 a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럼 a의 제곱이 얼마야? 네, 문자를 어떻게 한 개로 바꿀 수 있어요? 어, a랑 b가 똑같다고 있습니다. 아. 똑같으니까 그냥 문자를 하나로 바꿔버리자는 얘기야. 이해돼? 그럼 여기에다가, 여기에다 a를 넣으면 a제곱은, a제곱 플러스 6은 얼마다? 이게 우리가 말하는 k 이런 거 되는 거잖아요. 맞지? 이게 0이 되면 되나 안 되나? 왜 안 되지? 왜 안 되지? 여기 뭐 여기 앞에 유리 함수란 말 없잖아? 맞지? 근데 안 되는 이유는 얘가 유리 함수가 아니라고 아니면 여기에 이제 이게 사라지면서 뒤에 상수만 남는 거잖아. 그런 애는 역함수가 존재하지 않죠. 그리고 이런 함수가 될 수 없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일단 얘가 0이 아니어야 되는 거잖아. 얘가 0이 아니라는 얘기는 a제곱은 뭐다? 마이너스 6이 아니라는 얘기죠. 근데 아까 a랑 b가 똑같았잖아. a제곱이랑 a 곱하기 b는 어차피 똑같잖아. 얘들. 그래서 얘는 맞네요. 그 다음에 a랑 b가 똑같았지. a랑 마이너스 6이 같은 거 아니라고요. 자, 그 다음 1, 2, 3, 4, 3면은 모두 지난해 한번 해봅시다. 얘는 자 우리가 a가 지금 양수 내가 이렇게 바꿔놓고 시작을 한 거야. a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몰라. 그지? 그럼 여기가 a가 양수 일단 넣어봅시다. a가 양수라면 정근선이 x도 a, y도 a인 거야. 그럼 아무튼 아 여기 a 여기 a인 거야. 그지? 그 다음에 아까 우리가 말한 k가 a제곱 플러스 6이었거든? a는 무조건 실수이기 때문에 우리가 말하는 자표 평면에서 실수를 얘기하는 거죠. 실수의 제곱은 무조건 0보다 크거나 같지. 그럼 쟤는 항상 0보다 큰 애인 거야. 얘네. 그래서 이렇게 생긴 거고 일단 이쪽은. 그 다음에 y절편 찾아봅시다. y절편이 얼마야? 마이너스 그렇지. 마이너스 a분의 6이에요. 우린 지금 a가 양수일 때 하고 있거든? 얘가 양수니까 y절편이 얼마야? 음수잖아. 맞지? 그래서 여기를 지나면서 이렇게 생긴 거잖아. 그럼 1, 2, 3, 4분면 1, 4분면 지나고 2, 4분면 3, 4분면 4, 4분면 다 지나는 거야. 이해돼? 그 다음에 자 A가 음수일 때 하고 A가 음수일 때는 좌표 평면의 정근선이 A는 음수 그 다음에 Y도 음수인 거잖아. 그리고 A가 음수라도 어차피 K값은 A제곱 플러스 6이니까 양수야. 맞지? 그 다음에 Y절편이 아까 얘였는데 얘가 음수였으니까 얘는 양수겠죠. 그럼 y절편 양수 여기를 찍으면서 이렇게 생기고 이렇게 생긴 놈이잖아. 또 1, 4분면, 2, 4분면, 3, 4, 4분면, 3, 4분면 또 다 지나죠. 예. 그래서 답은 5번. 아니네. 기읍, 기읍. 3번. 그치? 자, 그 다음에 다음 갑시다. 추워?
3개, 721번, 21번, 25번. 만나면 되지. 자, 얘는. 자, 윤아, fx가 무슨 수지? fx요? 어, 유리함수. 아, 유리함수. 그러면, 저 절대값 붙이기 전에 저 함수도 무슨 함수일까? 이게 없으면. 유리함수. 맞지? fx라는 함수를 s축의 방향으로 얼마큼, 마이너스 a만큼, y축의 방향으로 2분의 a만큼 플레이더하고 나서 절대값을 붙인 거야. 그래서 유리함수에다 그냥 절대값만 붙인 건데, 그게 y축에 대해서 대칭이래. 자, 윤서야. 어떤 유리함수가 절대값에 대해서 절대값 함수를 한번 그려보자. 자, 쌤이 이렇게 그렸어. 점근선이 x는 0, y는 0이야. 얘를 절대값을 붙이면 어떻게 돼? 얘가 사라지고 이렇게 되지. 이 y축에 대해서 대칭이 아니야. 대칭이죠. 아까 a가 음수였어도 얘가 어차피 1로 뒤집어져 올라오니까 또 대칭이지. 그럼 점근선이 x는 0, y는 0일 때는 전부 다 절대값을 씌워도 y축에 대해서 대칭이야. 근데 점근선이 얘는 그대로 가는데 y축이 점근선인데 s값이 바뀐다고 해보자. 점근선이 오른쪽에 있든 왼쪽에 있든. 그럼 이렇게 생기는 거잖아. 근데 얘를 절대값을 씌우면 어떻게 되지? 얘가 이렇게 올라가서 이렇게 되잖아요. 맞지? 얘가 y, 이 함수가 y축에 대해서 대칭 함수가 아니잖아. 그럼 아, 점근선이 1로 가면 절대 안 되는구나. 그럼 마찬가지. 점근선이 1로 왼쪽으로 갔을 때도 양수일 때 음수일 때 마찬가지야. 이렇게 돼 있는 애가 얘를 뒤집어 올려서 이렇게 된 거야. 이렇게 생긴 함수가 y축에 대해서 대칭 함수가 아니죠. 그럼 마지막 하나만 더 해봅시다. x, 점근선이 그래서 x축이 아니라 옆으로 양옆으로 당기니까 암만 먼 짓에도 y축에 대해서 대칭이 안 됐어. 그 다음에 이번에는 얘를 늦추고 와요. 얘를 그냥 점근선을 하나는 고정시키고 얘 이렇게 뭐 점근선 올려보자. 그럼 만약에 양수라면 이렇게 생긴 함수잖아. 이걸 절대값을 씌운다는 거는 여기 밑에 있는 부분을 뒤집어 올리니까 이렇게 이건 그대로 가고 이렇게 되잖아요. 이 함수랑 이 함수가 이렇게 남아있는 거지 얘가 y축에 대해서 대칭이가 아니잖아. 그래서 어떤 절대값을 뒤집어 올려가지고 y축에 대해서 대칭이 되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유리함수는 무조건 점근선이 뭐 해야 돼? 0. x는 0, y는 0이 아니야. 이해돼? 얘 점근선이 뭐였어? 6콤마 귀엽거든? 얘는 y는 fx라는 함수를 s축으로 마이너스 a만큼 y축으로 2분의 a만큼 플레이너한 거잖아. 맞아, 윤서야. 그럼 점근선이 x, 6,b였는데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a만큼 평행했으니까 점근선이 6-a가 된 거지. y축의 방향으로 b가 이게 된 거니까 b 플러스 2분의 a가 된 거잖아. 이해돼? 그렇게 한 애를 절대값을 씌워서 y축의 대칭이려면 이게 0, 이게 0일 수밖에 없다고요. 그럼 a가 얼마라고? 6이고, 아이고, b가, a가 6이고, b가 얼마다? 마이너스 3이다. 밖에 안 된다. 예. 그 다음에 마지막 725. 여기서의 졸리면 서라. 잘 봐도 헷갈리는 부분이야. 자, 이제 볼게. 이 함수를 또 그려보자. 절대값 없는 애를 그리면 결국 얘는 점근선이 몇이 윤서야? 점근선 x 얼마 뭐냐고? 뭐지? 이랬는데 뭐 고개를 끄덕이 너. x는 0, y는 2. 어? 2. 2? 아,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k값은 양수 양수야. 양수 이렇게 생긴 거. 이렇게 생겼던 거야. 맞지? 그랬는데 걔를 다시 절대값을 씌워야 되잖아. 그럼 유사 절대값을 씌우면 아까 얘가 점근선이 y는 마이너스 1이었는데 점근선이 어디로 갈까? 점근선도 같이 뒤집어 올리는 거야. 얘가 1로 가고 얘들은 그대로 있고
얘가 뒤집어져서 계속 정두선이 되는 거잖아. 이렇게. 얘돼요. 그 다음에 얘가 그대로 올라가서 이렇게 그냥 뒤집은 거지. 됐어? 자, 그럼 이제 검색 다시 우자. 헷갈립니까? 이 파란색 함수가 저 함수인 거야. 자, 그런데 A랑 B의 대수관계가 이런데 두 양수가 F의 A랑 F의 B가 똑같대. 그 말은 A랑 B의 함수값이 똑같은 건데 이렇게 되면 함수값이 똑같은 A랑 B가 하나는 음수 하나는 양수가 되잖아. 맞지? 그럼 두 개의 교점이 나오려면 여기밖에 더 있나? 이렇게 그었을 때 얘랑 얘가 똑같은 Y값을 가지는 거고 더 작은 놈이니까 얘가 A, 얘가 B 이렇게 되겠죠. 이해돼? 그 다음에 얘 아까 X절편을 구하고 시작하면 X절편이 1이 나왔을 거야. 됐어? 자, 그러면 이 A는 0과 1 사이에 있는 거지 1과 2 사이에 있는 거 아니죠. 됐어? 그 다음에 F의 B는 지금 이 B에 대한 함수값과 A에 대한 함수값이 똑같으니까 이게 FA이기도 하면서 F의 B이기도 한 거야. F의 B는 0과 1 사이니 그래 아까 얘가 정두선이 1이었거든. 얘가 0이란 말이야. 이 사이에서 발생을 하는 수밖에 없잖아. 아니 왼쪽으로 가면 교점이 하나가 되니까 양수일 때는. 이해돼? 맞네요. 그 다음 FA는 아까 이 아이는 원래 이렇게 생긴 함수였어. 0, 0에서 양수였잖아. 이렇게 생긴 함수인데 얘가 뒤집어진 거야. 얘는 원래 함수 Y는 X분의 1이 마이너스 X인 거고 얘는 원래 함수가 뒤집어진 거니까 X축 대칭된 거라서 Y는 X분의 X마이너스인 거라고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F의 A는요. A의 함수값은 여기다 넣는 거라서 F의 A는 A분의 2 마이너스 A고 F의 B는 B의 함수식은 여기에 해당하니까 B분의 B 마이너스 2라서 두 개를 더하라고 했거든. 얘랑 얘 더하면 이게 안 나와요. 통문에서 더해봐. 알겠지? 자, 그래서 답은? 뭐 이상한 거. 아, 1이 아닌가? A가 1로 Y절편, Fx가 X분의 2-X. 아, 얘 이거 X절편 잘못 구했네. 얘가 2였다, 얘. 맞지? 얘가 아까 얘 X절편, X절편은 Y가 0일 때 값이니까 얘가 0이라서 얘가 2였어. 그래서 A는 1과 2 사이니 무슨 말이냐면 1이 뭐냐면 아까 이놈, 이 아이가 Y가 1일 때를 구해보면 이게 1이거든? 이게 이 점이 지금 1,1이야. 그 전에 일단 정면선이 뒤집어진 거랑 만나는 게. 그래서 얘가 지금 1과 2 사이에 있어야지 A는 이쪽에 있으면 교점이 두 개가 Y값이 똑같을 수가 없다고. 그러니까 15, 15, 쌤 B 풀이 할게.